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강하나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사이버 한국외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는 국내 사이버 대학 중 유일하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전공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 학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언어를 바탕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글로벌 지역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 관점에서 편성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졸업 후에 현장에서 즉석에서 그리고 즉시 활용 가능한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학부는 학습자의 학습 효능감이 높은 학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공 교과 과정은 단계별, 수준별 교육을 통한 어학 실력 향상과 지역 문화 이해를 목표로 하여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를 제공합니다. 1, 2학년은 기초 과정으로 베트남어, 듣기, 말하기, 읽기 등 기초 언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며 현지 역사와 문화 이해를 위한 교과들로 구성됩니다. 3, 4학년은 심화 과정으로 의료 베트남어 및 통번역 베트남어 등의 전문 교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실용 교과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의 교수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공 교과 과정은 실용 회화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며 현지 지역 사회 이해를 돕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를 제공합니다. 1, 2학년은 기초 과정으로 인도네시아어 기초를 다지고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 4학년은 심화 과정으로 인도네시아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번역과 통역 기술을 연습하며 인도네시아 지역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교과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의 교수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다은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언어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 학부도 영문학부를 졸업을 하였고 인도네시아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류 문화가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교류 측면이나 혹은 인도네시아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한국외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작년에 졸업한 노광진이라고 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베트남어 정도 배워야지 베트남어를 온라인에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우리 사이버 한국외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베트남어는 물론이고 베트남 문화,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치까지도 다 배울 수 있어서 베트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는 언어와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교역 대상국이자 외교 동반자로서 국가적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여러분들 삶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어떠실까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우수한 교육 환경, 그리고 국내에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저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에서 여러분들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던 교육 환경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룽 황엠 chào đón. Kami tunggu kedatangannya. 안녕하세요.